안전하게 지하철 기관서 1. 아빠 미워. 놀이동산 간댔으면서. 우리 아빠는 지하철 기관사예요. 그래서 항상 바쁘답니다. 내일은 훈이네 아빠 일하시는 곳으로 견학 가는 날이네. 훈이야, 왜 그래? 안 좋아? 생일인데 놀이동산도 못 갔대. 아빠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랑 놀아줄 테니까요. 훈아. 안녕하세요. 안녕. 치. 훈이야, 아직도 화났구나. 아저씨, 저희 지하철 태워주실 거예요? 그래, 견학 왔으니까 특별히 운전석에 태워줄게. 우와, 신난다. 훈이야, 너희 아빠 되게 멋있다. 우리 아빠도 지하철 기관사면 좋겠다. 지하철 맨날 타고 멀리 갈 수도 있잖아. 친구들이 아빠를 멋있게 봐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와, 이것 봐, 마이크도 있어. 나는 정의 용사 김수찬. 아무거나 만지지 마. 이건 방송을 할 때 사용한단다. 오, 되게 복잡해요. 이걸 잘 다뤄야 지하철을 운전할 수 있어. 자. 움직인다. 아빠, 더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엄청 빨리요. 그럼 앞차와 부딪힐 수 있어.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야 해. 많은 사람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놀이공원도 갔어요. 열차 문 닫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빠르고 안전하게 지하철 기관사.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